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입니다. 이에 2019년 SD하비 채널의 건프라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 만들었던 MG 아스트레이 레드프레임 카이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킷이에요. 준비 없이 일단 시작해보자 하고 다룬 녀석이라 영상 퀄리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다시 만들어보고 싶은 킷이에요. 반대로 또 그래서인지 더 애착이 가며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는 녀석입니다. 채널의 시작과 함께 고생했던 녀석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처음 킷이라 그런지 의외로 조회수도 많이 나왔던 효자네요. 내년에는 친구 블루프레임도 함께 세워줘야겠네요. 첫 HG 시리즈 포스 임펄스 리바이브입니다. HG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보고 싶었던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만들었을 때부터 스튜디오 설치와 함께 다양한 시도를 했었네요. 언박싱 영상을 찍은 첫 번째 킷이기도 했습니다. 1분 남짓의 정말 짧은 영상임에도 700여 분이 봐주셨던 킷이네요. 처음으로 빠른 줄이 풀샷을 찍기도 했었던 추억이 있는 킷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녀석입니다. 이어서 HG 건담 G셀프 퍼펙트 팩입니다. 알록달록한 파스텔톤의 색감과 특히 클리어가 예뻤던 녀석입니다. 제 채널은 G셀프부터 건담 리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언박싱, 조립, 리뷰로 가는 고전 컨텐츠가 정립이 되었었네요. 역시나 시작하는 단계라 많은 아쉬움이 남는 킷이었습니다. HGC의 스트라이크 프리덤 리바이브입니다. 좋아하는 건담 시드 시리즈의 킷이네요. 리뷰 당시 구판 킷과 함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세월이 흐름과 함께 발전하는 반다이의 기술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녀석을 통해 처음으로 부분 도색을 시작했었어요. 부분 도색을 하니 정말 킷이 달라지는 게 보여서 신세계를 느꼈었죠. 보는 즐거움도 훨씬 커졌고요. 내년에는 꼭 아크릴 도색을 시작해보려고요. 조립 과정도 즐겁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과정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재미를 붙여가며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건담 조립과 도색들을 즐기면서 삶의 흔적들을 남기셨으면 좋겠네요. 도색이라는 새로운 재미를 알게 해줬던 고마운 킷이었습니다. 꼭 조립해보세요. 추천합니다. MG 더블오 컨터 풀세이버입니다. 역시 좋아하는 건담 더블오 시리즈 극장판의 킷입니다. 레드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이미 박스 오픈을 한 상태였던지라 조립 영상만 남았네요. 푸른색의 시원한 색감과 특히 클리어가 멋있는 킷이었습니다. 테트론 실도 붙일 때 살짝 짜증나긴 했는데 다 하고 나니 예쁘더라고요. 두번째 MG 킷이라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킷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조립해보세요. 여러가지 기믹들과 무장들의 가변 등이 정말 훌륭합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정말 즐겁게 조립했었던 MG 더블오 컨터 풀세이버였습니다. 제 채널의 첫번째 RG 킷이었던 RG 윙건남 제로 EW입니다. MG 윙건담과는 차원이 다른 디테일과 관절, 프로포션을 보여줬었어요. 특히 단단하게 고정되는 이 깃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팩이 스탠드 역할을 대신해줘서 정말 잘 서있기도 했고요. 작은 부품 덕에 조립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HG 육전형 건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사촌동생이 선물해줬던 녀석이에요. 의외로 가동성도 좋고 백팩 속에 무장 등 만질거리도 많았던 녀석입니다. 가격도 만원대의 저렴한 킷이라 추천드리고 싶네요. HGBF 더블오 시아 콘터입니다. 파스텔톤의 예쁜 색상과 푸른색 클리어가 정말 아름다운 킷입니다. 시아 콘터를 조립하면서 얘는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동률도 정말 좋은 강추하는 킷입니다. HGC의 프리덤 리바이브입니다. 개인적으로 건담 시드 킷들 중 가장 좋아하는 킷이에요. 완벽한 색분할과 비율, 액션 포즈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리바이브 킷은 모두 품질이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MG 퍼스트 건담 3.0입니다. 역시 유튜브를 하기 전에 구입했던 녀석인데요. MG 라인업은 이 녀석을 시작으로 언박싱, 조립, 리뷰가 맞춰졌었네요. MG 특유의 디테일과 비율이 좋았지만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녀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좋으니까 됐죠 뭐. 첫 번째 피지킷이었던 피지 레드 프레임입니다. 조립부터 데칼링까지 정말 즐겁게 작업했었던 녀석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마찬가지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박스 오픈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모두 남기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 일정을 만들어서 리뷰 영상을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HG 아리오스 건담입니다. 아리오스부터 언박싱과 리뷰 영상에 음성을 넣기 시작했었네요. 그리고 아리오스의 연인 지혜나초도 함께 구매했었네요. 커플이 함께 구매하면 좋을 만한 건담 킷입니다. 구매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솔로분들도 재밌게 만들... 아닙니다. 이어서 RG 더블오 라이저입니다. 고정성과 디테일, 가동과 액션 포즈까지 정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킷이었어요. 오밀조밀 작은 부품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MG 더블오 라이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RG를 더 추천하고 싶네요. 정밀하고 세밀한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풍성한 구성품과 기믹들에 만족하실 거예요. RG 퍼펙트 스트라이크와 스카이 그래스퍼입니다. 시드 계열 출시된 모든 RG들을 다 만들어보고 싶어서 구입했었네요.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흐른 킷이라 관절의 고정성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RG만의 극강의 디테일은 장식과 포징에 신경을 조금만 쓰셔도 빛을 발할 겁니다. 퍼펙트 스트라이커의 다양한 무장들의 디테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분 도색을 열심히 해준 킷이라 더 기억에 남는 RG 킷이네요. HGBF 빌드 스트라이크 갤럭시 코스모스입니다. 붉은색 클리어 부품을 통한 화려한 외형이 인상적인 킷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파츠 분할을 해주며 디테일에도 신경 써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빌드 파이터즈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지만 킷 자체만으로도 멋졌어요. 물론 백팩의 화려함도 한몫 단단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액션 베이스도 있으니 금상첨화였어요. 조립하고 리뷰하면서 계속 눈이 즐거웠던 킷이었습니다. HG 델타 카이 건담입니다. 웨이브라이더 모드의 가면 시스템을 가진 킷이었어요. 흰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인상적인 건담이었습니다. 특히 보라색 스티커 부분을 모두 부분 도색해서 인상에 남는 킷이네요. 시간상 가면한 모습까지 소개는 못드리지만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MG XX 건담입니다. MG만의 묵직한 내구성과 기믹들, 프로포션을 보여줬었던 녀석입니다. 콕핏의 청록색 클리어 부품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킷이었네요. XX 건담을 조립할 때가 한창 힘들었을 때였는데요. 즐겁게 조립하고 극복했었습니다. HGC의 데스티니 건담 리바이브입니다. 11월 건프라 탑을 찍었던 녀석이기도 하지요. 비율, 가동, 기믹, 구성품 등 정말 선물 같았던 녀석입니다. 얘는 정말 강추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HGUC 제타 건담 리바이브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특별히 추억이 있는 녀석이었어요. 어렸을 때 특별히 건담에 대한 추억을 남겨준 제타 건담이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붉은색 스티커 부분을 도색할 때도 정말 재밌었고요. 제타 건담도 역시 웨이브라이더 모드로 가면이 되는 킷입니다. 만질거리가 정말 많은 킷이니 조립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HGAC 건담 샌드록입니다. 최신 HG 킷이라 그런지 외형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움직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날이 갈수록 눈만 높아져서 큰일이네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킷이라 다루는 기간 동안 참 즐거웠어요. HGBDR 어슬이 건담입니다. 대놓고 가지고 놀아라 하는 취지하에 출시된 제품 같아서 좋았어요. 코어 건담에 외장을 부착하는 식이라 가지고 놀기 딱 좋습니다. 이것저것 부착하고 떼고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RG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치 미나입니다. 글로스 인젝션 외장으로 인해 번쩍번쩍해서 좋았던 킷이에요. 특히 무장들의 이름이 전부 일본어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사건 침해에서 녹음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RG 킷인 만큼 조립도 재밌고 킷 자체도 멋져서 좋아요. 기회가 되면 한정판인 아마치 하나도 조립해보고 싶네요.
MG 건담 샌드록입니다. XX 건담 이후에 계속 HG와 RG퀴즈를 나누다가 오랜만에 만든 MG입니다. 오랜만에 MG를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묵직하고 기분 좋게 조립했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기분 전환은 MG가 최고인 것 같네요. 출시된 지 꽤 시간이 지난 퀴즈라 요즘 퀴즈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좋아요. 가장 최근 작업했었던 PG 유니콘 건담입니다. 만들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무료음원이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일정이 꼬여서 아쉬움이 남는 킷입니다. 2019년 7월 8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며 작업했던 킷들을 알아봤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의 영상들을 봐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신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웠던 2019년 안녕!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